그게 저한테 막 치거나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입조심을 해야 돼. 별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이게 와전이 돼갖고 망신수가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조심 자꾸 닫읍시다.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023년도 개묘년에 범띠분들의 운세를 미리 또 알아볼 건데요. 네네. 첫 번째 일단은 26살이 되시는 범띠분들. 아, 26살 범띠분들은 남자는 운이 그냥 그래요. 뭐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뭐가 돈이 들어오고 그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좀 보편적인 것 같은데 여자는 남자를 조심을 해야 돼요. 뒤통수 맞을 일도 있고 배신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별수들도 드는 해운년이니까 조심해서 좋은 사람들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38살이 되는 범띠분들이. 예. 38 범띠도 나쁘진 않아요. 크게 저한테 막 치거나 이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여자분들은 입조심을 해야 돼. 별것도 아닌 말을 했는데 이게 와전이 돼갖고 망신수가 드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조심. 네. 자꾸 닫읍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50세가 되는 범띠분들이에요. 아, 50세 범띠분들은 올해 이민년에 힘이 들었었다면 내년에는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성이 있는 해운년이다. 개묘년에. 네. 그래서 내가 뭐를 할까? 아, 이거를 하면 좋을까? 아, 이러고 많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런데 3, 4월에는 네. 보통들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그럼요. 위해서? 네네. 좋습니다. 시작점이 되시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62세가 되는 범띠분들이에요. 예, 62세 범띠분들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연치 않게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뭐 하는 분이나 뭐 회사를 그만뒀거나 이런 분들이 취직이 되는 수. 그러니까 내년에는 취직이 돼서 다닐 거예요. 네. 올해가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분들이 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쭉 내년 개묘년까지 상반기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범띠분들도 2023년에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괜찮으신 시작을 다들 하실 것 같으세요. 네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까지도 마무리 잘 하셔야지 네네네. 이어지겠죠? 그럼요. 자, 범띠분들 올해 그래도 또 코로나가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또 시작이 돼서 많이들 마음들 아프시고 또 우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을 조금 힘들었다면 조금만 더 힘들을 내시고 만약에 취직이 되시거나 좋은 일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내년에 개묘년의 상반기까지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모든 좋은 말들은 씨가 되고 네. 나쁜 말들은 흘러가는 네.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